이거는 왠지 AS 할 때 필요할 것 같지? 우와, 여기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아직 컷 안 꽂았는데. 아니, 여기도 불 들어왔어. 그러니까 꽂자마자 기본 여기에 어느 정도 전력이 있었었나 봐. 그런가 보다. 충전 몇 프로가 됐는지 여기도 표시되나 보다. 응, 방금 코드 꽂았어. 그랬더니, 어 맞아, 여기도 표시되나 보다. 여기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 여기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여기 홈에 잘 맞춰서 꽂아야 돼. 살살살 돌리다 보면은 맞는 구간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꽂아져. 그리고 뺄 때는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빼면 돼. 오, 잘 안 빠지겠네.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면 안 빠져. 이렇게. 괜찮다. 그래서 툭 쳐도 얘가 안 빠져. 그리고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홈을 두 개를 맞춰야 돼.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릴 때 휙 낚아채기는 쉽네. 어. 그치. 휙 낚아채도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소리 나게 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홈을 당겨도 안 빠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켜지고 여기 충전 상태 보이고. 그리고 RPM 이렇게 RPM 여기 RPM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전 방향. 그래서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 회전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오, 좋다. 어. 간편하네. 응. 전원 버튼 없이 그냥 돌리면 바로 시작? 응.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 RPM을 계속 맞추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일시정지야. 이 상태로 멈춰. 회전이.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다시 시작돼. RPM 그대로. 그래서 RPM 이렇게 쓰는 거에 맞춰놓고 잠깐 쉴 때는 이렇게 누르면 멈추고 다시 누르면 시작되고. 좋다. 응. 그리고 최대 RPM이 35,000. 근데 이게 35,000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도 35,000이잖아. 근데 이게 더 세다? 기분 탓인지 뭔지? 근데 그것도 거의 새 거거든? 아, 근데 뭐, 근데 이게 더 세. 내가 이렇게 할 때 느낌이. 그래서 얘가 더 시원시원하게 잘 돼. 모터가 달라서 그런가? 그치. 똑같은 RPM이어도 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뜰 때는 이렇게 그냥 완전히 돌려서 끄면 돼.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좋다. 색깔도 완전 갤럭시네. 어, 맞아. 다 이거, 다 이거, 그거 삼성 핸드폰 생각난다고 그러더라. 너무 예뻐, 근데. 이거랑 같이 해서 이제 나온 비트가 총 10개가 있고, 그리고 얘 끼워서 하는 것까지 11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젤 제거, 그리고 베이스 제거, 그리고 이거는 굳은 살 제거, 이거는 루즈 스킨, 이거는 큐티클 푸시업, 그리고 이것도 굳은 살 제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 각질, 이렇게 발 각질 조금 넓은 면적 제거할 때 유리한 애고. 그리고 얘는, 얘도 발 각질.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제 딱딱해진 굳은 살. 굳은 살 제거나 아니면은 그 발톱 비대증 있지. 발톱 비대증 표면 정리할 때도 괜찮고. 부분적으로 제거할 때.
그리고 얘는 어느 정도 굳은 살 제거한 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 샌딩해주는 역할? 샌딩해주는 역할. 그래서 얘가 마모되면은 얘를 이제 얘를 끼워서 쓰는 거. 끼워서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얘를 사용한 다음에 얘로 이제 발에 로션이나 오일 발라서 부드럽게 마무리해주는 거. 이렇게 홈페이지 반디 네일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누르고 네일 여기 디바이스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에어비트 11종 있고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설명 다 있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다시 잠기고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서 사용 안 할 때는 꼭 이거를 꽂아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꽂아 놓고 그냥 비트를 꽂아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비트대가 이렇게 조그만 충격으로 미세하게 틀어지면 얘가 회전할 때 똑바로 안 돌아가면서 진동이 생겨. 그러면은 이제 얘도 핸드피스도 망가지고 손톱에도 손상이 가고 하니까 사용 안 할 때는 꼭 이거를 꽂아놔야 돼. 어디 들고 이동할 때나 이럴 때 꼭 이거를 꽂아놔야 돼. 근데 수강 오시는 쌤들 중에 이거 꽂아서 오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다 그냥 달랑달랑 들었어. 일단 파츠 뗄 때는 나는 이거 쓰거든. 파츠 뜰 때도 되게 좋아. 그리고 끝이 안 뾰족해서 더 좋더라고. 여기가 안 날카로워서. 그리고 길어서 좋아. 꽂아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결합시켜주고 그다음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세워서 제거하면 얘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불안정하잖아. 보통 이렇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 면을 사용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래서 이 면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안 흔들흔들 거려서 오히려 더 안정감 있고. 이렇게 면을 사용해서 확실히 분리를 해주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일시정지 이렇게 눌러놓으면 돼. 그 다음 비트 갈아 끼우는 거지. 그리고 비트 갈아 끼울 때도 꼭 이렇게 먼지 다 털고 해야 이 안으로 먼지가 안 들어가서 더 고장 안 나고 잘 쓸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젤 제거 비트. 그대로 다시 누르면 아까 설정해놓은 RPM 그대로 가. 그래서 앞에가 콩 모양이라서 여기 할 때 되게 좋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 때는 보통 한 이렇게 전체 구간을 쓰고 부분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앞면 쓰고 전체적으로 갈 때는 전체 구간 쓰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긴 손톱 지울 때는 보통 위에부터 이렇게 많이 지우거든? 근데 위에부터 지우지 말고 밑에부터 지우는 게 좋아. 왜냐면 위에부터 지우면 위에는 얇은데 밑에가 두껍게 남아있잖아. 그러면 밑에를 지울 때 얘가 안정감이 없어. 그래서 손톱이 꺾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부터 지우고 이쪽은 안정감이 있는 자리니까 이쪽을 나중에 지워도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갈아냈으면 밑에부터 지워주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게 앞에가 뾰족해서 이렇게 사이드 제거할 때 좋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사이드는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제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구석까지 다 제거가 되지? 이번에는 베이스 비트. 이 베이스 비트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건 진짜 강추야. 젤 강추, 완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갈리고, 그리고 지금 이 경계 보이나? 지금 여기는 지금 젤을 내가 방금 다 갈아서 없고, 여기 부분만 젤이 남아있는 상태거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갈면은, 이렇게 한 구간부터 이렇게 갈면은 이렇게 경계가 눈에 보이게 돼. 그럼 이 경계의 면으로부터 점점 넓혀서 갈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면은 경계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 구간부터 공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구간부터 공략을 하면서 갈면은 이 경계가 명확하게 생기면서 어디가 젤이 남아있고 어디가 젤이 이제 다 지워졌는지 보이니까 딱 그 젤이 남아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또 요만큼 다 지워졌지.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젤이 남아있는 상태. 요만큼이 젤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그러면은 세로로 갈아도 돼.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거지. 지금 또 요만큼 다 지워졌어. 신기한 거, 나 손톱 세로 줄 있는데 지금 그대로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 손톱 세로 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얘가 지금 딱 베이스 젤만 걷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는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베이스까지 제거할 때는 베이스 젤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점점 확장하면서 하면은 그 경계가 잘 보여. 그래서 그거 보는 데 되게 도움이 돼. 이렇게 지금 이제 요만큼 남아있는 거. 손톱도 잘 걸리면 초보들은 베이스 구간 못 가면 쓰기 힘들겠다. 근데
손에 완전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손톱이 손상될 일이 없어. 근데 이거를 누르면 손상이 되겠지. 근데 그냥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살짝 얹어서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치면서 하면은 지금 여기 완전 맨손톱이잖아. 근데 지금 툭툭툭툭 치는데 손톱 멀쩡하지? 괜찮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치면서 하면 돼. 이렇게 툭툭툭툭. 그래서 이제 베이스까지 어이구. 이제 베이스까지 다 지웠어. 이렇게. 손상 전혀 없어 보이지? 네, 좋다. 지금 속도 안 쓰고 그냥 다 올 비트로만 제거, 뭐냐, 드릴로만 제거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손톱 손상이 거의 없어. 오히려 약품을 사용하면 겉에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골다공증도 뼈는 두께가 그대로인데 안에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서 뼈가 약해지는 게 골다공증이잖아. 근데 이거를 속으로 싸서 약품으로 싸서 녹이면은 손톱 두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손톱에 있는 유분이랑 수분을 다 뺏어가 걔가. 그러면은 이제 손톱이 부스러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껍데기 막 벗겨지고 이런 게 다 건조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드릴을 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드릴로 다 제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해.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생긴 푸시업 비트, 큐티클 리프팅 비트.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릿이 없어. 그릿, 그 거칠기. 거칠기가 없어. 그래서 손톱을 갈아내지 않아. 그래서 딱 그 손톱과 큐티클 그 경계면을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는 거거든. 손톱과 큐티클의 경계면을. 앞이 살짝 모아지는 구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큐티클의 각과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면 이렇게 쓸 때보다 더 안정적이야. 이렇게 밀면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기 안에 살은 약하기 때문에 찔러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힘을 줘야 돼. 얘는 회전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가 회전 방향인데, 이렇게가 회전 방향인데 나는 이렇게 갈 진행 방향이랑 회전 방향이랑 다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찔러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비트의 회전 방향과 큐티클을 밀어 올리는 방향이 같으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큐티클을 자연스럽게 밀어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그냥 툭툭툭툭툭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얘가 회전을 하면서 큐티클을 밀어줘.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위로 가면 내가 힘을 줘서 올려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더 여기 안에가 다칠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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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툭 밀어주면 돼, 이렇게. 비트가 회전하는 방향과 비트의 모양을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 쳐주면 돼, 이렇게. 누르지 말고 찌익 하지 말고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쳐주면 그냥 난 치기만 했는데도 벌써 분리가 됐어. 완전 너 눌러붙은 큐티클이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치기만 해도 벌써 다 분리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옆에도 툭툭툭툭툭툭툭툭 치면서 이제 내려와 주는 거지. 툭툭툭툭툭. 순식간에 분리됐지. 이렇게 옆에 눌러서 회전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쪽도 똑같이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회전 방향대로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그럼 벌써 다 분리됐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거 분리가 안 되지. 그것도 그렇고 루즈 스킨이 분리가 안 돼. 그냥 뒤로 후진만 해. 뒤로 후진만 하고 분리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치? 근데 이 아까 내가 말한 각도대로 툭툭툭툭 쳐주면 바로 분리되지. 그래서 이 비트의 모양과 회전 방향을 잘 고려를 해서 비트를 사용을 해야 돼, 이렇게. 벌써 분리됐지. 그리고 반대 방향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막 이 살 위로 내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찌르면 찌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툭툭툭툭 뒤로 밀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벌써 이렇게 됐어. 완전 분리가 됐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즈 스킨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살짝의 홈이 있는 이 비트를 사용을 해서 루즈 스킨이 없으면 이거를 안 사용을 해도 되고 루즈 스킨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은 이걸 사용해서 루즈 스킨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일직선 말고 살짝만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루즈 스킨을 가볍게 누르면 안 돼 절대. 얘는 홈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안 돼. 그냥 위에 스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제거해주면 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서 이렇게 와주면 돼. 옆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니프할 준비가 끝난 거야. 완전 깨끗하게 다 이렇게 다 분리가 된 거야. 이제 아까 라인 잡아놨잖아. 라인 잡은 거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자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들어서 자르면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경계가 안 보여. 이렇게 들어서 자르는 사람들 경계가 안 보여. 근데 얘를 내리면 경계가 보여. 이렇게 내려놓으면 경계가 보여.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그래서 위에 큐티클 라인 자를 때는 내려서 자르는 게 좋아. 이렇게 내려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있으면 여기부터 해도 되는데 아까 여기는 다 갈아놔서 없으니까 지금 자 여기부터 해서 내가 아까 들어 올려놓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자르면 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까 다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위로 아까 밀었잖아. 근데 그게 이 살 모양 그대로 되거든.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아까 내가 직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나와. 근데 이거는 이 면 그대로 밀었기 때문에 면이 이쁘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가 편해. 이렇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잘렸지. 모양 그대로 옆에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벌려. 이렇게 벌려서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끄집어 내줘.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이쪽은 벌려. 이렇게 이 손으로 이쪽은 이 손으로 이렇게 벌려. 벌려서 이런 거 다 잘라줘. 큐티클을 예쁘게 자르고 싶으면 아까 처음에 푸쉬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드릴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푸쉬어로 밀어도 그거를 예쁘고 깨끗하게 잘 밀어야 큐티클을 자르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드릴 비트 방향을 꼭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겠지. 비포 애프터 사진 찍어 놓을걸. 영상 캡처해야지 뭐.